많이 들었다는 뜻일 수도 있어요. 네, 그 친구가 많이 들었던 테이프죠,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. 자, 한번 플레이해볼까요? 감기가 나 너무 좋아하는 노래인데 이거. 열이 나면 언젠간 식듯이. 마음이 아프지. 난 미쳐가지고. 감기처럼 춥고 열이 나는 내가 언젠간 날 거라 믿는다. 김범수. 추운 겨울이 지나가듯 장마비도 항상 끝이 있듯. 김범수 씨가 처음으로 프로듀서를 바꿔서 박지영 선배하고 첫 작업을 해서 낸 곡인 거예요. 아 진짜? 끝날 걸 믿는다. 얼마나 아프고 아파야 끝이 날까. 제가 이제 나는 가수다라는 MBC 프로그램에 나가게 되잖아요. 하필이면 저도 이제 음악하는 사람인데 새 가수 선발전이라고 전 나간 거예요. 여섯 명 중에 한 명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. 다 유명한 노래 갖고 나오겠지. 좋은 점수 받으려면. 나는 한 번 기회밖에 없으니까 뭘 하지? 가사 너무 제 얘기 같아가지고 난 이 노래가 맞는 것 같은데 가사가. 그래서 이제 가사가 이별의 끝이잖아요. 여자 얘기니까 저는 그냥 이 뭐 고통의 끝을 또는 이 뭐 시간의 끝 이렇게 좀 삶의 얘기를 좀 바꾸고 싶어서 전화해서 두 글자 바꾸겠다고 오케이 받고 이 노래를 이제 부르죠. 이 노래를 통해서 그 새 가수 선발전에서 1등을 하고 그다음 나가서 본문에 가서 또 운 좋게 1등 하면서 이제 결과적으로도 되게 좋게 마무리가 됐는데 이 노래 덕에 사랑하라는 노래는 덕원이라는 가수가 있네 이렇게 생겼네 저렇게 말을 하는구나 라는 걸 알려진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대중적으로 크게 알려지게 해준 인생의 터닝포인트를 준 노래이기도 해요. 저는 덕원 씨가 부른 노래 중에 이 노래를 제일 좋아했어요. 그래서 정말 일반 시청자들한테는 좀 낯선 분이 나와서 너무 잘 부르니까 다들 이렇게 경악했던